안 기자는 대출 많아요? 대출 제가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출도 없어요? 대출도 없습니다. 아... 집 아, 집 없는 거 와이프가 얘기하지 말라는데 어쨌든 어... 대출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대출 비교할 때는 핀다. 핀다. 아, 참고하시랍니다. 저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좋죠. 어, 핀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고차 시장 이야기부터 대응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사업을 못하게 돼 있죠. 지금은 사실 못하게 돼 있진 않죠. 근데 그 전까지는 어. 못하게 돼 있었죠. 지금은 해도 되는데. 솔직히 해도 됩니다. 하지. 해도 되는데. 해도 되는데 진짜 해도 돼? 라고 물었다가. 네. 아니 생각 좀 해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사연인지. 예. 아, 일단 하여튼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이제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이제 들어가고 싶어 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네. 그걸 이제 사실 기대하는 여론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냥 들어가기가 왠지 중고차 업계에 계신 분들이 조금 반발을 하고 하니까 그럼 협상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협상을 해왔어요. 근데 오늘 나온 건 결국은 협상이 완전히 틀어졌다. 결렬이 됐다는 뉴스였는데 예. 그동안 좀 의견이 조금 모아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중고차를 대기업이 다 하지 말고 5년 이하의 중고차만 네. 또 10만 킬로미터 이하의 마일리지가 이제 10만 킬로 이하인 차만 뭐 매물해라 뭐 이런 정도는 해라. 합의가 됐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죠. 5년 넘고 10만 킬로 넘는 중고차를 사는 분들도 많지가 않으니까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으니까 네. 그 정도 됐고 결국은 제일 예민한 게 이제 점유율,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자 이런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10%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네. 문제는 10% 그럼 대기업이 들어와도 너희는 점유율 10%만 해. 중고차 시장에 10%만 해. 예. 거기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예. 그 10% 계산을 뭘로 할 거냐. 중고차 시장의 10%. 왜냐하면 중고차 시장이라는 게 중고차 매매상들이 하는 매매도 있지만 개인들 간의 중고차 매매 거래도 있잖아요. 당근 거래.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것도... 개인들 간의 거래도 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연간 다 합치면 한 250만 대 되니까. 아 그냥 그럼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네, 포함하면 10%면 25만 대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안 된다. 아 우리는 개인 거 빼고 빼자. 빼면 얼마나 돼요? 그러면 한 130만 대 정도 돼요. 1년 그럼, 연간 거래되는 게? 네. 그러면 13만 대. 그러니까 25만 대고 13만 대 차이가 많잖아요. 아, 합의를 해놓고 서로 뒤에 또 돌아가서 각자 해석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됐냐면 네. 그러면 25만 대와 13만 대를 평균으로 그냥 내자. 그래서 한 19만 대 정도로 야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매년 시장이 달라질 텐데 네, 그 어쨌든 뭐 그 정도로 합의가 됐는데 네. 아 결국은 더 근본적으로 결렬된 이유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사업에 뛰어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예. 이제 내가 중고폰 쓰다가 그거 반납하고 새 폰 사듯이 그러니까 새 폰 사러 오실 때 쓰던 폰 갖고 오면 깎아드릴게요. 뭐 그렇죠. 그 얘기. 그것처럼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내가 차를 가지고 와. 예. 그래서 이거 팔고 그 차만큼 깎아서 새 차를 살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게 제일 기본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중고차도 취급하고 또 새 차를 파는데도 유리하고 한데 예. 예를 들면 10%를 넘었어요. 그럼 받지 마라. 는 게 중고차 업계의 주장이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차를 팔다가 네. 중고차 매입량이 1년에 20만 대를 넘는 순간 예. 올해는 끝. 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기존 중고차 업계에서는. 그런데 이제 완성차 업계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소비자가 팔아달라고 가져왔는데 이걸 어떻게 거부하냐. 네. 그러니까 10%라는 룰이 있지만 그건 약간 암묵적이어야지 10% 딱 대수 정확하게 재서 넘어가면 하나도 받지 말고 그건 안 된다? 다 여기다 넘겨주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정 그럴 거면 우리도 신차를 팔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중고차 업계에서? 예. 신차를 그래서, 지금 팔면 안 됩니까? 생각해보니까 신차를 파는 것도 할 수는 있겠죠. 대리점 라이센스로 받으면 자기가 되겠죠. 근데 대리점 라이센스로 자기들한테 달라고 하는 거니까. 아, 현대차를 우리도 새 차를 팔아보겠다. 네. 중고차 업계에서. 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결렬이 결국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긴 스토리가 있던데 네. 이게 처음에도
이제 보통 협상이 결렬되면 야 이거는 뭐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으나 네. 사실 잘 따져보면 협상이 결렬됐다는 게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중고차 시장이 정해져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2019년에 만료가 됐거든요. 유효기간이.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중고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불리하잖아요. 완성차 업체들이 막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뭘 신청했냐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 이거 신청했습니다. 중고차 업계가. 소상공인 예. 생계형 적합업종이라는 게 뭐냐면 그 2018년쯤에 이게 한해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사실 법으로 규정된 게 아니고 네. 그냥 합의로. 대기업하고 이렇게 상생 합의합니다. 이렇게 사인하고. 중간에 심판이 누군데요? 심판이 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아니 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는 정치인이고 그게 여당이죠? 아니죠. 동반성장위원회라고 예전에 예. MB정부 때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건 을지로 위원회고 아. 정치인들이 하는 건 을지로 위원회고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있고 또 이게 중소기업 중 그게 중기부가 중기부에서 네. 관할하는 거죠? 네. 사실상 정부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합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2018년에 생계형 적합업종은 특별법을 만들어둔 강제법이거든요. 이걸 이 법에 만약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 이행강제를 명령할 수가 있고 이행강제에 불응하면 매출액의 5%까지 일종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중고차 매매상들은 우리도 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 예. 요청을 했는데 문제가 이게 이 절차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 신청을 단체가 하잖아요. 예. 그러면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결국 결정을 하게 돼 있으나 중소기업 벤처부가 가기 전에 중간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네. 이게 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심의해서 의견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추천서라고 되어 있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위원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천서를 의견을 내요. 네. 그 의견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결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사실상 결정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중간에서. 사실상 예. 중간에 결정하게 되어 있고 예.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거를 그냥 받아다가 심의 그러니까 절차만 마무리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신청이 왔으니까 심의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적합한 게 아닙니다. 네. 대기업이 들어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원래 그렇게 내면 6개월 이내에 중기부가 그걸 결정하도록 돼 있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상황이 거기서 결정되니까 당연히 그 심의위원회를 열면 당연히 이건 안 됩니다. 대기업 들어와도 네. 됩니다. 결론 네. 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럴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걸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하고 있던 차에 예. 이제 정치인들이 있는 을지로위원회라는 데서 우리가 그럼 합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냅두면 대기업이 그냥 들어오니까 차라리 합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던 건데 그 합의는 대기업하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을지로위원회라는 정치인들이 중간에 끼고 네. 중고차 매매하시는 분들과 이제 대기업들이 같이 지금까지 협의를 해왔던 건데 이번에 네. 결렬이 난 거예요. 근데 이 결렬이 났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이내에 원래 심의위원회를 중기부가 열어서 네. 심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둘이 협의하고 있으니까 일단 기다린 거예요. 그걸 벌써 꽤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 을지로위원회가 뭐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 협상이 결렬되면 더 이상 기다려줄 명분이 없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그 대기업 하라 그래라고 네. 했으니 네. 대기업 하는 걸로 되겠네요. 대기업 하는 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지금 오히려 협상이 결렬돼서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오히려 네. 중기부에서는 심의를 미룰 명분이 없어졌고 조만간 심의를 열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하여튼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좀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꽤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을지로위원회에서는 하여튼 마지막으로 다시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던데 결국은 이 돌아가는 판은 결국은 대기업이 지정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네.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또 하여튼 뭐 굉장히 반대들을 많이 하시니까
조금 뭐 좀 갈등은 좀 있을 거는 같습니다. 대기업이 중고차 사업을 하면 뭐를 더 잘할까요? 보통 그러니까 대기업이 중고차 사업을 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중고차를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지금 수입차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수입차는 그냥 내가 타던 수입차를 예. 판매상한테 가져가요. 내 차를 좀 사가. 그리고 그 중고 가격을 받고 네. 그 차만큼 싸게 해서 신차를 사는 이런 아. 식으로 판매를 하려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중고차의 가격이라는 게 그 차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예. 왜 이제 일본 차들이 중고차 시세가 되게 높다. 그렇게 딱 정평이 한번 나 있으면 예. 차 가격을 훨씬 높게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 이 차는 사도 중고로 팔아도 뭐 별로 안 떨어져. 몇 년 동안 쭉 타도 별로 안 떨어져. 이렇게 네. 그런 중고 가격의 시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차 판매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대차나 이런 계산은 내가 중고차를 받아요. 네. 그럼 자기가 차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차를 열심히 점검해서 잘 고쳐가지고 팔아. 그러면 중고차 가격이 중고차의 자기의 브랜드의 중고차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 거다. 수준이 높아지는 걸로 유지가 될 거다. 근데 현대차를 살아온 고객이 그동안 타던 차가 현대차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다른 브랜드도 뭐, 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네. 다른 브랜드도 받아주고. 그러나 어쨌든 현대차에 오는 데는 현대차 사러 오는 사람은 현대차 타던 고객이 많을 테니까. 현대차를 한번 샀는데 또 현대차를 탄다? 왜? 점유율이 많으니까. 점유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예. 다른 브랜드도 받겠다고는 했는데 이제 이것도 중고차 매매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는 하지 말고. 아, 현대차 거만 받아라. 현대차만 받아라. 어, 그런 것도. 하여튼 어떻게든 좀 불편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분위기상은 워낙 이제 이 사실은 이게 그 좀 쟁점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전체적인 여론은 대기업도 좀 들어오는 게 좋겠다. 그게 소비자들한테는 유리하다는 예. 의견들은 좀 많은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대기업이 들어오면 소비자한테는 좋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럼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소비자가 안 좋은 영역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전통 시장은 대기업 들어오지 마. 네. 소비자가 좀 불편해도 참자. 네. 고 하고. 네. 중고차 시장은 이건 대기업이 들어와도 돼. 소비자가 좋으니까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 기준이 뭘까요? 아, 잘 못 들었어요, 제가. 다시. 이제 금요일이라서 집중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좀 중요한 질문이라서. 그러니까, 네. 아니, 정답 있는 건 아니고. 네. 모든 영역에서 대기업은 들어오지 마 하는 영역이 있고 네. 대기업이 들어와도 좋아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기업이 들어와도 좋아. 근데 왜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좋잖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이 들어갔는데 그럼 소비자한테 안 좋은 영역이라는 건 없잖아요, 원래.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예외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영역은 대기업이 들어가지 말라고 한다고요. 예를 들면 네. 두부? 네. 뭐 두부 요즘 대기업 만듭니까 다시? 뭐 간장? 뭐 아니면 혹은 전통 시장? 네. 뭐 있잖아요, 그죠? 왜 어디는 대기업이 들어오는 걸 보호해 주고. 그 기존 업자들이 잘 살라고. 아. 어디는 대기업이 들어와도 되는. 아. 그 기준이 뭡니까? 그 동반 성장 위원회에서 그 제가 아주 뭐 구체적인 기준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대체로 그런 식으로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얼마나 소상공인들이 많은 영역인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들어오면 뭐 제품도 좀 더 믿을만하고 네. 뭐 그런 게 많죠. 소비자 편익이 높아지는 측면이 많으나 이게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소상공인들이 입는 타격이 너무 크다. 그거 판단하는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적합업종을 지정해서 사실상 이렇게 테두리를 쳐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두부 장사가 중고차 장사보다 많아요? 얼마나 아니 많은 게 아니고 포션이 높은가 점유율이 높은가 예를 들면 한 네. 90% 그게 뭐 중고차는 지금 100% 소상공인들이 하잖아요. 네. 예.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고. 네. 근데 여기는 왜 안 지켜 주냐고요. 아니, 중고차 시장에 중고차 시장을 왜 안 지켜 주냐? 왜 안 지켜 주냐고요. 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소비자들도 네. 논리가 없어. 그러니까 두부 파는 아저씨는 불쌍하고 네. 중고차 파는 아저씨는 안 불쌍한 거예요. 왜? 당해봤거든 중고차 살 때.
중고차는 진짜 레몬마켓이라 그래서 네. 진짜 불만들이 많긴 많죠. 그러니까 물론 여론은 어떤 여론인지는 알죠. 네. 아 중고차 네. 이거 다 너무 힘들어.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두부도 다르게 만들면 더 좋은 두부였을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먹었을 수 있는 거고요. 중고차도 이분들이 팔면 아, 이상한 중고차인데 뭐 대기업에서 잘하면 또 좋은 중고차일 수 있으니 그건 누가 결정해도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때 그때 두부는 아 두부 장수 하신 분은 좀 불쌍하지 네. 중고차는 아 그분들 나쁜 분들이야. 아 그 매번 그렇게 그 누군가의 여론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무슨 기준인가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기준 중에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지금 막 생각났는데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 영세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차 파는 매장 매매상의 네. 분들은 예. 막 주차장도 좀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그걸 무슨 막 평수도 계산해가지고 네. 영세한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느냐. 아. 두부장사 하시는 분 얼마나 알부자인지 모르는구나 진짜. 아니 어느 업종이나 알부자도 있고 영세한 분도 있죠. 중고차 파는 분도 알부자도 있고 영세한 중고차 상도 있지. 그 어디는 다 부자고 어디는 다 영세한 업종이 네. 어디 있나요. 네. 네. 그렇죠. 괜히 금요일이라 좀 어쨌든 그래서 중고차는 이게 지켜주기는 어려운 영역이다. 지켜주기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지금 네.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아, 왜 제가 무슨 얘기를 잘못했나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계속 전화가 많이 오네요. 이거 중고차 얘기는 조심해서 하라고 그러더라고. 네. 어? 아무튼 그런 기준을 우리가 좀 정하자. 네, 정하자.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우리의 느낌상, 예를 들면 우리가 자라오면서 본 그 두부 파는 아저씨의 이미지와 중고차 파는 아저씨의 이미지로 그냥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각자의 보는 느낌과 상황은 다르고 또 그분들이 집에 가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니 이거는 함부로 그렇게 정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또 제가 잘못했네. 실시간 채팅창에 보니까 또 아 진짜 저한테 이거 좀 말리라고 전화 왔나? 계속 전화 오더라고 갑자기.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부가 요즘 대기업에서 만들죠. 아, 두부가 네. 중소기업 적합 업종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걸 정하는 과정에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게 뭐냐. 그게 뭐 무슨 민간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약간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위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켜줘야 될 업종이다. 아니다. 이건 소비자 편익이 크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중고차의 경우에는 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소비자 편익이 이건 그래도 큰 거 아니냐.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효용이 너무 큰 거 아니냐. 뭐 네. 그런 식의 논리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다 열어놓으면 그 판단은 소비자가 하는 거죠. 네. 다 열어놓으면. 네. 아무튼 바이든과 시진핑이 전화 통화했다는. 네. 아 이거는 남녀도 아니고 남남이 통화한 걸 뭘 그렇게 아 이거는 저는 꽤 의미가 있는 뉴스라고 생각하는데 예. 왜냐하면 뭐 물론 전화 통화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지난 2월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이후로 한 달인가 정도 지난 시점이었을 텐데 네. 그때 처음으로 한번 통화를 했고 오늘이 두 번째 통화를 한 건데 바이든 취임하고 두 번째 통화예요? 그렇습니다. 한번 했고 두 번째 통화인데 문제는 이 통화 내용을 원래 이제 우리가 통화했다는 것도 각각 정부에서 공개를 하고 네. 통화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습니다도 각각 정부에서 이제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 2월에 통화했을 때는 분위기가 진짜 통화는 했는데 엄청 쌓였어요. 기억나요, 저도. 그럴 거면 통화 왜 했는지. 그러니까 그럴 거면 왜 통화했는지. 그러니까 실제 미국 쪽 발표를 보면 그때 예를 들면 홍콩 탄압 문제라든가 뭐 신장 위구르 문제, 예. 뭐 대만 문제. 하여튼 뭐 이런 점들을 다 언급해서 우려를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통화 미국 측 발표가 나왔고 중국 예. 측도 통화는 했는데 아주 뭐 미국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거든요. 통화는 했는데 둘 다 서로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끊었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취임했으니까 한 번은 통화하자고 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근데 이번 통화는 진짜 분위기가 다른 게 백악관 발표로 보면 이 홍콩 문제 뭐 대만 문제 중국이 딱 민감해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언급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중국 쪽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게 중국 쪽 발표라서
서로 자기들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물론 발표가 됩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네. 미국 국무부의 지금까지 입장은 하나의 정책을 우리가 바꾸진 않았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만 그동안 계속 대만 문제 뭐 이런 거 계속 언급했는데 예. 이번에는 정말 중국이 좋아할 만한 말을 딱 던져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상당히 둘 간의 뭐 분위기 미국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네. 또 백악관 발표를 봐도 뭐 우리가 서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런 멘트도 있었고 또 두 정상은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양국의 책임을 논의했다 이런 네.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경쟁은 계속 하게 되겠으나 경쟁한다고 해서 그게 다른 쪽으로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의했다 이런 네. 뜻이니까 뭐 예전하고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이죠. 왜 그런 전화를 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이든이 먼저 전화하자고 해서 한 것 같은데. 네 그런 걸로 보이는데 일단 뭐 시주석 그 바이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설명한 그 중국 외교부 쪽 설명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네. 미중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 미중 관계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게 사실 우리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타격을 좀 준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미중 간의 관계라는 게 아무리 우리가 기분이 나빠도 뭔가 합의를 하고 하는 게 우리 두 나라에도 좋고 국제적인 경제로도 좋은 거지. 네. 우리가 이걸 선택 기분 나쁘다고 계속 이렇게 싸우기만 할 거냐.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우 합리적이긴 한데 네. 그 논리를 왜 3, 4년 전에 트럼프 때는 왜 그런 논리가 없었을까요? 글쎄요. 아무튼 네. 네. 아무튼 뭐 물밑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는 뭐 저희가 뭐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측을 해볼까요? 저는 어떻게 추측하세요? 뭔가 이제 중국 말고 다른 골칫거리가 있는 거죠 미국이. 중국 말고? 일단 그래서 캄다운 시켜놓고 네, 네. 딴 거 좀 해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중국이 뒤통수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그런가? 아프간은 이미 철군했는데 뭘 더 모르겠습니다. 뭔가 다른 좀 숙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미국이 무슨 중국 거를 감청 파이브 아이즈를 통해서 감청을 열심히 해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시진핑이 먼저 전화했다. 그냥 어제 우리 그 나 남조선에서 하는 3프로 TV 보니까 야, 니들이 야, 뭐 우리 다 뭐 도청한다며. 다 도청한다는데 야 좀 심한 거 아니냐. 한번 붙을래? 이렇게. 아무튼 뭐 이 통화 내용이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발표였는데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분위기가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예. 가고 있었는데 뭔가 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네. 아, 이번 전화 통화로 뭔가 좀 미국과 중국도 조금 고만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싸우면 저희 나라가 진짜 힘들잖아요. 우리는 뭐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중간에 껴서. 많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어느 정도 좀 화해 국면으로 가는 게 우리한테는 매우 좋은 일이다. 매우 좋은 소식이다.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런데 통화를 했다니.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참 국제관계도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정말. 어떻게 될지. 우리 중국하고 미국이 한참 싸우기 시작할 때 네. 왜 싸우는지 궁금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때 전문가분들 모셔봤더니 네. 네, 이럴 줄 알았다고. 미국은 역대로 2위 국가가 네. 자기네 GDP의 몇 퍼센트 이상 넘어오면 무조건 손본다. 그래서 무슨 공식인 줄 알았는데 네. 또 그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와야 그러는 거 보니. 그러게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이거는.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이게 전화 통화로 일단 물꼬를 텄다고 가정하면 네. 예.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분쟁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완화되는 추세가 몇 번만 이어지면 네. 야 이거 분위기가 좀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거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도 인플레가 걱정이고 네. 중국도 지금 인플레가 걱정이에요. 그렇죠. 두 나라가 지금 양쪽 다 자기네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네. 인플레가 이렇게 높게 생기면 금리를 계속 이렇게 낮은 상태로 유지하기도 어렵고 골치 아픈데 지금 인플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중국 물건 수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낮춰주면 인플레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미국은 아마 그 필요할 거고
중국도 그게 필요할 거고 예. 수출이 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요즘 좀 불안불안하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도 안 거죠. 그러니까 중국만 나쁘고 미국만 좋은 이런 시츄에이션은 이제 안 만들어진다. 같이 섞여서 사는 이 지구 안에서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도 네. 미국은 나빠지고 중국은 유리해지는 그런 시츄에이션이란 잘 없다. 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아닌가.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안에서도 여러 정책이 이쪽 계층은 힘들어지고 이쪽 계층만 좋아지게 만드는 이런 정책이라는 게 어렵다고요. 예.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오늘 뭔가 약간 정신이 없는데 이상하게 금요일이라 그런가요? 안 기자는 정신이 없고 네. 근데 이 프로는 괜히 뭔가 불만이 많고 공복이라. 네. 공복이라. 아, 네. 제가 오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잠시 후에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만나겠습니다. 잠깐 광고 좀 듣고 올게요.